자, 팀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핵심이다. 라고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쉬어야죠. 쉴까요? 쉬는 게, 아까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실 주식 시장 움직이지 않으면 그럴 땐 아, 내가 생각한 게 지금 시장하고 맞지 않구나. 그리고 쉬는 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뭐 지수가 빠지더라도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면 근데 움직일 그게 수가 이제 쉽게 있거든요. 되느냐의 안 부분이긴 되죠. 한데, 오늘 삼성출판사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몰려 그리고 다니는 거죠. 사실 신세계나 이런 유통주도 괜찮고. 몰려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중국 소비 관련주도 많이 올랐을 거고요. 춘절엔 소비는 꽤나 됐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장중에 왜 미국 중국 증시가 밀렸냐? 장중에 그 춘절 기간에 소비가 너무 잘 됐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왜 미국이 왜그 빠져요?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 7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귀중품들이 3.5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박스오피스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달러가 됐고요. 2019년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영화관이 보통 50에서 75%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결국 뭐냐면 경제 정상화가 되면 폭발적인 소비가 증가를 하네. 이러면 인플레 올라가겠네. 그러면서 유동 원래 중국 증시가 2% 상승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최근 들어서 그 에너지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올랐지만 그 장시작하기 전에 인민은행이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의 소비가 너무 좋아. 경기가 정말 개선이 됐어. 이제 뭐 코로나도 확진자 수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인민은행은 빚 레버리지를 그 줄이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거야라는 게 시장의 화두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동성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춘절 전부터 있었던 춘절 기억이.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증시가 밀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부터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점심때쯤. 예, 결국은 금리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은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맞아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유동성 장세니까 제일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유동성이 그 일부에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고 정부도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이걸 만약에 흡수를 하게 되면 한 10년 동안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될 거야라는 게뭐 찰스먼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소를 하려면 결국은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고 고용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용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요. 저 밑에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은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제 주식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지도 못했던 3천 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유동성 축소와 관련돼 가지고도 되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유동성 축소를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흐름이고요. 그래서 중국 쪽이 문제예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올해 중순경 정도부터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미국보다도 미국보다 먼저, 먼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먼저 하긴, 살아났잖아요. 경제가 먼저 살아난다고 다들 분석을 하고 이미 있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지금. 거기 V자 반등으로 지금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먼저 시작이 되면, 그다음에 올해 연말 정도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은 뭐 외환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이제 금리에 요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올라왔고 기업 가치보다도 큰 폭의 이제 위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좀더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중앙은행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지표들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 먼저 그 트리거로 가져가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따뜻한 여름이나 돼야 지금은 아니고요. 그럴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왜 그러냐면 백신이 어느 정도 딱 되고
그다음에 경제 정상화가 되면 폭발적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틈새 전략이네요. 그렇죠. 틈새를 뭐,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빠른 매매가 가능하시다면 테마가 아침에 움직인다. 그럼 그쪽으로 빠르게 가시고 그건 너무 단기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냥 말이 좋아 그렇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인데 네. 솔직히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빠질 때 정도 매수해도 된다. 그건 너무 공격적인 거. 그렇죠. 지금 좀 좀 더 올라갈 때 사도 되거든요. 아 흐름을 확인하고 사도 더 괜찮다. 네. 예, 예. 올라갈 때 사더라도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3,000포인트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뭐 심하면은 2,800포인트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에 지난달 말이었죠. 3,000포인트 깨졌을 때, 이제 그때처럼 뭐 갑자기 막 몰리면서.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의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충분히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 빠질 요인은 없어요. 빠진 요인은 없고요. 네네. 그리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연준의 발언들에 좀 달려있거든요. 이번에도 1.3까지 1.33까지 올라갔다가 갔다가 밀렸죠. 1.2대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경제지표가 네.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빠졌죠. 네네. 그게 이제 연준이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플레가 튀면 10년물 장기금리가 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업들의 그 비용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연준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가 우려할 만큼 막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해요. 네. 다음 주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플레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할 건데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처할 만한 거 많아.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한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네. 한번 보자.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는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예. 주식시장에서 금리를 모르면 주식시장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채권시장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와 관련돼서는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책을 보시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쉽게 뭐 차트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금리거든요. 네. 금리와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쉬운 것들 골라서 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